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좋은 보험은 바로 이 보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요거. 허니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 11월달도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고 또 가입도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정보 영상 올리는 보험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12월 1일인데요. 어저께 제가 영상을 12시 정도에 실시간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많은 분들이 주무실 것 같아서 좀 이따 오전에 실시간으로 한 2시간 정도 각 회사마다 보험사 비교해서 영상 올릴 건데요. 일단은 12월 달에 많은 부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수술비 보험도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금, 암, 뇌혈관 허혈성도 각 회사마다 좀 경쟁을 해서 좋게 이제 상품이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12월 말까지만 저렴하게 20, 30% 저렴한 무해지 보험이 가입이 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겠죠. 그럼 뭐 저희지 보험이나 또 다른 보험 상품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12월달은 원래 항상 바빴고요. 연말이라 그리고 상품이 개정되니까 12월달 이제 말이나 중순 전에 또 연락이 폭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좀 더 꼼꼼히 설계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가성비 가장 좋은 보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수술비 보험 영상에 많이 올려드렸고 유튜브에 수술비 보험 수술비 플랜 치면 제가 거의 뭐 상위에 많이 나올 거예요. 영상 그만큼 많은 분들이 조회수도 나와 있고 또 제가 그만큼 영상 많이 올려드린 건데요. 일단 수술비 보험이 가성비 대비 제일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은 보험이란 거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많이 타먹어야 돼요. 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타먹고 그러니까 소개도 시켜주고 또 니즈가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험은 정말 싫어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여러 개 가입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물론 안 아픈 게 정말 땡큐겠죠. 그런데 안 아픔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납입을 했고 나중에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 그 전에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냥 적금 묻걸 괜히 소멸써 괜히 이 보험 가입했다고 후회하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아이러니하게 해지하거나 보험을 정리하면 꼭 그때 사고가 터지고 아파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저 정말 보험 인생 14년 인생에 그런 분들 정말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자잘하게 많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비 보험이 좋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수술비 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진단금이나 다른 뭐 사망보험도 그렇고 진단금 연계되는 다른 뭐 수술비 많이 있겠지만 진단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딱 일회성으로 한 번만 최초 한 번만 지급되고 그 뒤 약은 없어져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요 회당 지급이 되죠. 같은 부위 같은 질병 회당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내일모레도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사고를 우려내듯이 사고꾼을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많이 타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한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그리고 최초 1회가 아니고 중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매우 좋은 보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 건강검진 시즌이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받기 전에 수술비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위나 대장내시경 특히 여성분들은 부인과 쪽으로 작은 근종이나 난종, 갑상선 폴립 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심지어서 발바닥 티누이드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nope. 사막이는 안 되겠지만 뭐 종기나 어떤 뭐 혹 같은 거 종양 이런 것도 띄어도 수술비 보험에서 정말로 많게는 뭐 몇백만 원, 적게는 뭐 30만 원 보장이 되니까 수술비 보험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많이 보상받고 높은 금액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범위가 가장 넓으니까요. 아, 정신 운전하면서 설명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암튼 수술비 보험이 좋은데 그렇게 위해서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질병 수술비를 먼저 가입을 하세요. 질병 수술비는 정말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는 모든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흡입 천자만 아니면 모든 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질병 코드를 막론하고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초진 차트에 절단, 절제 등 이 문구만 있으면 100% 다 지급이 된다는 거죠. 질병 수술비는 각 회사마다 틀리지만 30만원 혹은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돼요. 많게는 50만원 뭐 어린이 보험은 많게는 뭐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도 있지만 질병 수술비 처음에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물론 보험료도 비싸요. 30만원 하는데 8천원? 50만원인데 만원이 넘어가요. 이 뜻은 뭐냐면 보험료가 비싼 만큼 보장 혜택 그리고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질병수술비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종수술비예요. 종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가 있는데요. 관열, 비관열 나눠져 있는 회사도 있지만 같이 구별 없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종에서 2, 3종에서 혜택이 많기 때문에 1종, 2종, 3종이 보장 한도가 높은 대로 가입을 하신 게 좋다. 그리고 종수술비도 뭐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60회, 60일, 180일 이내에는 지급이 안 된다는 데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이 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체외 충격파 아니면은 뭐 레이저, 냉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없는 걸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특정 질병 수술비예요. 어디 회사는 64대, 어디 회사는 74대, 어디는 뭐 105대, 어디는 112대, 121대 회사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솔직히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이 특정 질병 수술비도요 한도가 높은 대로 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죠. 디스크 시술이나 여성분들은 무지혈관증, 갑상선 결절 아니면은 작은 군조 이런 쪽에서 250, 300만원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 대로 추천해 드리고요. 역시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대로 가입을 하신 게 좋다. 자, 네 번째는 다빈도 질환 수술비예요. 다빈도 질환 수술비가 있는 데는 D사나 M사, K사만 있는데요. 이제 121대나 뭐 112대, 아니면 105대 그리고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중복해서 다 보장이 되시고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뭐 백내장, 뭐 해장근개 파열, 50견 있죠? 그 디스크 시술 아니면은 뭐 녹내장으로 인한 뭐 망막병리 아니면은 뭐 다초점 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방 섬유선종 아니면 작은 근종, 네 무지혈관증, 뭐 하지정 맥류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가입 금액 크게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증권 분석을 하면 생명보험은 종수술비, 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 아니면은 뭐 16대, 7대 요런 것만 있는데요. 거기서도 뭐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달랑 50만원, 1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니까 지금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신 걸 추천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협심증으로 인해서 진단비가 허혈성 심장질환 지금 최대 2000만원까지만 가입이 되시잖아요. 근데 2000만원까지만 되시는데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협심증 걸려서 스탠드 삽입술 하면은 회당 6000만원, 7000만원 거의 10년 주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0년마다 6000만원, 7000만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도 6000만원, 5000만원 받을 수가 있고 또 암수술비도 그렇고 뭐 중대수술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최초 1회 받고 소멸되는 가장 비싼 3대 진단금 암, 뇌혈관, 허혈성보다는 회당 수술을 비를 받을 수 있는 몇 천만원까지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몰라서 재수술해도 5천만원, 6천만원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제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3대 진단 받으면 나중에 수술해야 되잖아요. 물론 안 하고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3-4만원, 4-5만원 저렴하게 50대, 60대 분들은 뭐 유병자분들은 뭐 갱신형으로 2, 30년 갱신형으로 돌리셔도 되고 비갱신형을 하셔도 보험료가 4만원, 5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매우 저렴한 게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고 이제 12월 초니까 12월달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 10시에 저희 팀미팅 있는데 팀미팅하고 또 영상이 올릴 거니까 많은 기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